놀이공원의 꽃 하면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주는 롤러코스터를 빼놓을 수 없죠. 그런데 짜릿한 스릴을 즐기려던 탑승객들이 아찔한 봉변을 당했습니다. 올려다보기만 해도 고개가 아플 만큼 높은 곳에 꼼짝 않고 서 있는 롤러코스터. 일본 미에현 구아나시에 있는 한 놀이공원인데요. 어제 이곳에서 운행하는 스틸 드래곤이란 이름의 롤러코스터가 정상 부근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멈춰 섰습니다. 기구에 타고 있던 탑승객 20여 명이 지상 97m 높이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공포에 떨었는데요. 다행히 5분 뒤 전기가 다시 들어와 운행이 재개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놀이공원 측에 따르면 이번 정전은 낙뢰 때문이었는데요. 당시 이 지역엔 대기 상태 불안정으로 낙뢰 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놀이공원의 다른 시설도 동시에 전기가 끊겼다고 하네요.